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물단의 원리라고 하고요. 박물단의 초코라고 하고요. 박물단의 큐라고 하고요. 저는 박물단에서 장터 매니저.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고, 마을 사무소 역할과 그리고 이제 설치 철수를 할 때 이제 지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. 올해는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모토로 그 컨셉으로 시장을 만들었는데, 라이프 존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발상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이 생길까, 그런 것들이 좀 중점이었어요.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영등포구 주민들이 달샹이 많이 오셨을 때 얼굴을 많이 못 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같이 저녁도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었고,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했으면 좋겠다. 전체적으로 라이프 존의 컨셉들은 신선한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한 번은 텐트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도 있고, 잔디를 깔아 보기도 하고, 이제 그랬을 때 자유롭게 와서 쉬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, 이제 다양하게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. 매년 아이들의 얼굴이 바뀌고, 매년 또 이탈하는 아이들이 있고, 새롭게 들어온 아이들이 있는데, 그게 되게 새롭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, 또 그분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건 달시장이 그 가족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사하고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저는 달시장이 제가 처음 달시장의 맛을 느꼈을 때와 똑같이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까, 그런 기대감? 가족들이 함께 머문다 가기 편한,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그런 놀이터? 매월 한 번 열리는 좋은 행사고 좋은 시장이고,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남아서 나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